네, 안녕하세요. 리비리입니다. 파밍밸리 이 네이처 씨앗들을 이제 좀 쓸어버려야겠어요. 여기 좀 정리를 하고, 여기는 이제 다이아 씨앗이 쓰자. 다이아 씨앗이 이제 더 이상 뿌릴 필요가 없으니까. 심어놓고 네이처 씨앗을 심으러 가봅시다. 이 넓은 토지에다가 이제 이걸 다 심는 거지. 와, 진짜 이렇게 되면은 지금 돈은 얼마야 근데? 와, 그 돌이 이렇게 진짜 안 벌리지? 한 10만, 20만 그렇게 벌려야 이게 좀 진행이 되는데 돈이 쉽게 안 벌려요. 야, 이렇게 이 짓거리를 해도 돈이 좀 많이 벌려야 이거를 한 값어치를 좀 느끼던가 하겠는데, 아 이거 참 아직 또 대량 생산 체제가 아니라서 그래. 이게 진짜 대량 생산이 뭔지 보여주는 수준이 되지 않으면은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이거 하나당 100원이고 씨앗 뿌려가지고 만든 게 9개에 2,500원이면은 오히려 그냥 파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애매하군요. 물론 이걸 하면은 다시 이게 또 비료가 다시 나오니까 무한 연료니까 나쁘진 않은데. 캘 때 하나라도 더 나오는 게 좋지. 진짜 처음에 여기에다가 순무 심을 때는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는데. 확실히 많은 세월의 변화가 있었어요, 진짜. 처음에 여기 할 때는 진짜 이런 이거 하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 잠시만, 씨어버리가 이미 최대구나. 좀 더 뒤에서 바라보고 싶었는데. 까지 뿌릴 수 있는 거냐 이거. 와 진짜 작물 캐. 와, 야, 양 지금 잠깐만 지금 너무 많아. 감자 좀 두고 와야겠어.
노래 왜 이래? 잠시만요. 스톤블록 부금이. 스톤블록 2 대기화면 부금. 와, 이 맛이지 진짜. 와, 이렇게 시원하게 캐는 맛. 이 맛에 농사한다 진짜. 다시 심는 게 좀 귀찮긴 해도 그래도 솔직히 말해서 다시 심는 게 정상이지. 근데 우크릭만이 더 똑똑똑 따지는 게 그게 무슨 정상적인 식물이야. 캐스면 다시 심는 게 정상이지. 물론 감자나 당근 같은 종자식 식물은 계속 수확할 수 있는 게 맞긴 해요. 그거는 현실적으로도 그건 맞아. 근데 그 외에 뭐 밀 같은 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고 얘네들은 더더욱 말이 안 되지. 내 생각에는 얘도 컨피그 조절해가지고 얘도 우클릭해서 딸 수 있는 기능이 지원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걸 내가 컨피그를 킬까 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키게 되면은, 근데 우클릭을 딸 수 있어도 우클릭을 따게 되면은 그게 돼요. 그게 안 들어와. 씨앗이 안 들어와. 물론 그게 편하긴 한데 양립하죠 이게 좀. 권위성을 취급할 것이냐, 씨앗의 증대를 노릴 것이냐. 솔직히 말해서 지금 근데 다이아 씨앗은 지금 늘어나봤자 뭐야 이건 왜 캐졌어? 누가 또 여기 지나갔구만 또 이거. 잘하게 만들어주고 한 번에 싹 해주면은 그때 또 굉장히 시원하겠죠. 아 얘 진짜 저거 굉장히 신경쓰이네. 쟤 어쩌다가 저기 걸렸어. 진짜 장난 아니다. 양이. 와 씨앗 개수 봐. 씨앗 개수만 이 정도야. 처음에 이거 씨앗 종자가 하나였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불린 겁니다. 진짜. 근데 다이아 그만 불려야 되는데 진짜. 다이아 불릴 시간에 저거 네이처 불려야 되는데 다이아는 이제 적당히 이제 하고 이제 지금까지 나온 것만 이제 다 합쳐가지고 다이아 만들어서 이제 뭐 갑발을 만들든지 이것저것 곡괭이를 만들든 하고 여기는 프리트 2가 아니라 아니 프리트 2가 아니라서 에메랄드가 더 싸요. 여기는 다이아가 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다이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왜 다이아를 하시죠? 에메랄드가 더 좋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제 그 뭐야 프리에트 2의 EMC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마치 에메랄드가 더 다이아보다 비싸다는 약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게 EMC가 아니라 다른 그 별도의 가격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서는 다이아가 2,500원 그리고 에메랄드가 1,500원이. 에메랄드가 훨씬 쌉니다. 됐다. 와 다이아 씨앗 엄청 많이 납니다.
이 남는 다이아 씨앗을 이제 다시 저기다 심어줍시다. 언제쯤 뛰어다닐 수 있을까? 이 정도까지 진행했는데도 아직도 뛰어다니는 게안 되니 참. 돈이 많은 거랑 먹을 게 풍부한 거랑은 별개인 것 같아요. 아니면 먹을 게 풍부하도록 또 다른 무슨 씨앗 같은 걸 심어주던가 해야지 이건. 아니면 저 모두의 구애받지 않는 음식을 구하던가. 마치 예전에 그 카우스크래프트의 사과처럼. 걔네들은 이 허기 시스템에 영향을 안 받아요. 정말. 솔직히 말해서 모드 충돌이죠, 그게 바로. 모드 충돌. 모드 간의 시스템이 충돌해가지고 모든 음식은 질리게 되어 있다 라는 그런 시스템이 원래 있었는데 질리지 않는다라는 걸로 덮어씌워지는 거니까. 시스템의 충돌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그것이 바로 이제 제가 노리는 것중 하나죠. 치트를 쓰진 않는다. 다만 각 모드 간의 특징을 분석해가지고 치트를 키지 않고 치트급 능력을 사용한다가 저의 모토예요. 모드끼리의 충돌,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나에게 플레이액이 늘어나는 수익. 그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옛날에 유튜브 제도 시작하지도 않을 때 올렸었던 엔더아이오랑 그리고 몰 인첸트, 인첸트 플러스 모드 두 개를 합쳐가지고 아주 정신 나간 괴랄한 경험치 무한 증식 버그를 선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아마 다른 모드팩 할 때도 몇번 보여줬을 거예요. 근데 다만 그 모드는 보통 모드팩에 잘안 들어있는데 정말 기묘하게도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이 파밍 밸리 모드팩에 그 인첸트 플러스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엔더 아이온은 제가 넣었고요. 추가로. 원래 안 들어있었는데. 즉, 그게 여기서도 가능은 하다. 그것만 이용하면은 드래곤을 수천 마리 잡은 것 같은 경험치를 무한적으로 증식할 수 있어요. 다만, 근데, 이 인첸트 플러스 모드가 버전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게 먹히는지는 아직 테스트를 안 해봤습니다. 왜냐면 제가 항상 하던 버전은 1.7.10이었고, 이 버전은 1.10.2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파밍 밸리 라이트 때도 1710때 쓰던 방법으로 인첸트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 이제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안 돼가지고 그때 정말 당황했었어요. 왜냐면 그게 진짜 비싼 자원이었거든. 100만 원이었나? 100만 골드인가 그 정도였었어요 가격이. 진짜 좋은 거다 버리고 농장 운영소 살수 있는 그런 돈으로 그거 샀는데 작동 안 해가지고 그때 제가 얼마나 실망했었는지는. 이건 심어놓고 자야 되는데, 근데 아니면 최소한 팔아놓고 자야 되는데, 아니면 그냥 지금 단순히 배만 고프고 지금 시간은 아직 안 됐으니까 뭐 음식이라도 좀 먹자. 일단 음식 먹기 전에 일단 오늘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 음식 먹고 더 신도록 합시다.